농축이 재고가 있습니다. 저도 거의 제철 공장에 세 번을 가봤습니다만 그동안에 정말 놀랄 정도의 보안 유지와 시설이 지금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인도만 하더라도 이미 핵실험을 하고 수류탄 실험을 지금 시작하는 단계에 있고 또 파키스탄 또 그 칸이라는 사람이 이미 핵폭탄을 만들고 또 이스라엘을 가면 또 있고 이란은 이미 거의 다 확보하고 있고 이 전 세계 지금 우리 주위 돌아보면 대한민국만 하나씩은 우리가 안 한다 또 하고 있지도 않고 포괄적으로만 이용하고 있고 나머지 나라는 전부 지금 핵보유국이 지금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2차 된 거냐 못된 거냐 이 역사가들이 평할 것 같고 조금 우리나라는 이제 정신 좀 차려야 될 때가 됐는데 다행히 우리의 그 핵기술이 이미 한국형 원자로 1400메가짜리가 굉장히 그 성능도 좋고 운전 효율이 세계의 지금 탑입니다. 일본이 지금 운전 효율이 약 72%인데 우리 지금 93%입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만든 것이 90% 이상의 효율을 가지고 운전했다는 것은 지금 굉장히 놀랄 기술적인 수준이고 또 아무리 좋은 원자로를 가지고 만들었다 하더라도 우리 한국형 원자로 가지고 쓰는 것이 가장 지금 경제적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됐고 또 그보다도 여론단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유교사변을 겪고 아무것도 없는 거지 나라에서 이렇게 최첨단 기술이 수출까지 하게 됐느냐 이 자체를 연구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여론단 과학계에서 그래서 그 사람들은 원자로 연구용 원자로를 우선 도입하겠다 이겁니다 한국에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교육을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도 한국과 같은 원자력 대국을 만들겠다 하는 것이 여론단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여론단은 발전로를 수입한 게 아니고 우리 한국에서 한국형 연구용 원자로를 도입하기로 결정해서 최근에 결정된 겁니다. 예전에 신년 한해식에서 우리 과학기술자들하고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오셔서 친히 하신 말씀을 되풀이하면서 끝이겠습니다. 이 양반은 굉장히 고무적인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 전 세계가 450기의 원자로가 더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형 1400메가 정도에. 그러면은 선진국에서 다 선점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그 중에서 1월 10% 정도는 우리가 할 여유가 있지 않겠는가. 이게 우리 대통령의 지금 생각이십니다. 그렇게 되면 400기 중에서 우리가 40기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두 개, 세 개 팔아보고 좋다고 그러는데 이제 앞으로 40기 정도는 우리 한국 경제가 쭉 펩니다. 요것만 하더라도 다른 건 다 수술 안 하더라도 이렇게 전망이 지금 대단히 밝고 우리 대통령께서도 이제 이 실감을 해가지고 이번에 인도에 가서도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하고 우리하고 빨리 손잡고 원자로를 만들자. 인도는 이미 바바 박사라고 원자력의 대가가 있습니다. 벌써 노벨상을 받은 나라가 인도입니다. 다만 그 공업력이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원자력을 못 만들고 있는데 우린 노벨 수상자는 없지만은 이미 우리나라 공업 수준이 이미 만들 수 있는 그런 공업 수준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하고 우리하고 손을 잡고 또 인도가 앞으로 한 100여 대 만들어야 그 나라 전체 전기가 공급될 테니까 그 중에서 우리가 조금만 더 힘을 쓴다면은 우리 한국형 원자로가 거기도 들어갈 여지가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 대통령께서는 직접 말씀을 하시고 다행입니다. 이번 가자마자 하는 얘기가 인도하고 우리 손잡고 원자로 만듭시다. 오케이 좋다. 이게 아주 굉장히 고무적이고 실용적이고 가망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총대를 미고 돌아다니면서 원자로를 팔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얘기고 우리는 원자탄은 없습니다만은 이것은 국가가 어떻게 변화되든지 그 기술진은 아직 다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보배 같은 인력이 우리 장윤순 박사 예하 지금 젊은 과학도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그렇게
비관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앞으로 다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